이게 경복궁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북촌이고, 이쪽은 이제 서촌 방향이에요. 서촌이잖아. 서촌에, 거기 이게 배화학교입니다. 배화학교. 배화학교에 이 필운동이 있는데, 필운동에 뭐가 있느냐면, 필운대가 있어요. 권태우는 이 필운대가 서촌 한량들 이제 택견 이제 본산이라 이래서. 근데 송덕기도 이 필운대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1989년도 권태훈 정언에 송덕기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서 이게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게 그것이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럼 경복궁이고 여기 서촌이고 여기 필운동이죠. 송덕기가 누구한테 배웠다고 했습니까? 이모한테 배웠고 이모가 어디 살았다 해서 필운동에 살았다 해서요. 필운동에 필운대가 있어. 그래서 권태훈이 서촌 한량들 그 택견하던 곳이다. 필운대. 그리고 송덕기가 자기 서성이라고 한 이모가 살았던 지역이 그 필운대가 있던 필운동이에요. 그 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권태훈이 정언한 그 언제 녹음에 송덕기를 만나서 필운대 이 얘기를 한게 있어요. 그래서 송덕기도 이 필운대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게 83년도 기록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지역인데 지역. 자, 아까 우리 용어를 살펴봤죠? 권태훈하고 송덕기,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교차 확인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권태훈은 문안택견하고 문박택견을 했는데, 송덕기는 위대택견, 아래대택견이라고 했고, 아래대택견이 문박택견을 말하는 것이다. 해서 상식적으로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위대택견 또한, 문안택견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어적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그죠? 그 이해가 돼. 근데 송덕기가 이 위대태견 그리고 문안태견을 어디에서 했다? 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지역에 대해서 83년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박종환 씨가 정리하고 송덕기 정언을 또 기록한 거예요. 송덕기 선생이 배운 태견은 위대태견이며, 그러니까 문안태견이며, 위대태견, 즉 문안태견의 모체는 안터바닥이다 이랬어요. 안터바닥은 누상동, 누하동 사람들이 쌈지 또는 비올 때갓 위에 서던 갈무를 만들어 말리는 곳이었다 한다. 83년도에는 송덕기가 이 경복궁이지, 서촌이지, 필운대잖아, 그죠? 자기 스승이 이 필운동에 살았다 해. 그런데, 문안태견의 모체가 어디냐 하면은 누상동 여기 있어요. 그럼 누하동이 그 밑에 있겠지. 이 근처에 있는 안터바닥이 문안태견, 즉, 위대태견의 모체다 해서. 권태우는, 여기를 지칭하지 않고, 이쪽에 있는 필운대를 얘기했거든. 필운대를 송덕기도 인지하고 있었고. 근데 이 필운대를 송덕기가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승이 필운동에 살았다. 그 얘기만 했고. 여기서 택견을 했다. 이거는 권태훈, 송덕기 두 사람이 인지하고 있었는데 송덕기가 여기를 언급한 적이 없어. 필운대를. 이거를 뺐다고. 빼고 자기가 했던 그 이제 문안택견, 즉 위대택견의 모체가 83년도에는 어디라고 했어요? 누상동, 누하동 이 근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터바닥이라 해서. 그런데 87년 아니지 87년이 아니고 85년에서 87년도에 이게 기록된 여기에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또 아까 이제 뭡니까 위대 아래 저저 아래대 택견은 문박택견이다 한 거기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위대 택견은 송덕기가 이제 위대 택견을 했다고 이제 했으니까 인식을 하고 있었으니까
위대태견은 사직골 상청동과 영천을 가리켜 부른 이름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득기가 했던 그 문안태견 어디서 했느냐? 처음에는 83년도에는 누상동 근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토바닥이 모체다 이래서. 그런데 그 뒤에 2년여 뒤에는 이 누상동 누하동 이 안토바닥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문안태견을 어디에서 했느냐? 경복궁 있잖아. 그럼 북촌 쪽이 삼청동이 있죠. 삼청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본인이 살던 저 사직동에 있을 것으로 이해되는 사직골하고 그 다음에 이쪽 청계천로 쭉 따라가 통일로 건너 저쪽에 있는 영천이 그 자기가 했던 택견을 이제 그쪽에서 했다 하는 거예요. 2번 송득기가 했던 그 문안태견 이걸 어느 지역에서 했을까? 어느 지역에서? 83년도에는 누상동 근처에 있을 것으로 이해되는 안토바닥이 모체다 해서. 근데 그 2년 뒤에는 이 얘기가 빠져요. 그게 아니다 이거지. 북촌에 있는 삼청동 그리고 사직동 자기가 저 살았을 살았던 곳이죠. 그 근처에 있을 것으로 이해되는 사직골. 그다음에 영천이 자기가 했던 문안태견을 했던 곳이 되는 거예요. 했던 지역이 이게 달라져서 83년도에 얘기했던 저 자기가 했던 이제 문안태견 위대태견 그 모체인 안토바닥 얘기를 뺐다는 거예요. 했는데 이게 책을 쓰는 사람이 이게 누락을 시킬 수 있을까? 그건 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우리는 저는 이런 어떤 가정이나 어떤 가설보다는 우선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지만 기록이 우선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송득기가 83년 그 누상동 누하동 근처에 있을 안토바닥이 자기가 했던 택견의 그 모체다 했는데. 2년 뒤부터는 이 얘기가 빠지고 말이 달라졌어요. 북촌 쪽에 있는 삼청동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그 사직동 쪽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직골 그다음에 저기 저 통일로 지나서 거기 영천이 그 자기가 했던 그 택견 이제 그걸 저 했었다. 이렇게 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이 연구 진행은 짜증납니다. 짜증나고. 자, 그다음 시합 관련해가지고, 세 번째, 이 시합 관련해가지고, 이 경기. 권태후는, 피룬동이 서촌 한량들. 그러니까 이 서촌이, 그렇잖아요. 그쪽 지역이, 이제 예전에, 그 통역관들 있잖아. 통역관들. 그 다음에 뭡니까? 인터넷만 쳐봐도 좀 정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어떤 이제 의료계통을 하는 그런 이제 중인층, 이런 이제 동계나 있는 이제 중인층이 많이 살았고, 경복궁을 끼고, 경복궁 끼고 이제 서촌은. 그다음 북촌은 이게 저 대대로, 이게 한 자리 하던 사람들이 살았던 저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자, 그런데, 세 번째, 이 시합을 그러면 어디에서 했을까? 송득기가 83년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상동, 누하동, 피룬동, 사직골 등의 사람들이 택견을 했던 곳이 어디다? 안토바닥이다 했어요. 피룬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일체 안 했습니다. 시합 경기를 했던 거. 자, 권태후는 서촌 한량대 본산이라고 하는 피룬대에서 이게 택견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택견을 연습하는 저 이제 연습법,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겨루기 하는 막이 정도까지 정을 했는데 시합을 어떻게 했다.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언한 게 채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송덕기는
시합을 어디서 했다고 했습니까? 경복궁이 있죠. 서촌이잖아. 필요인데 이거는 권태원하고 저기 송덕기가 이게 둘다 인지하고 있어서. 근데 송덕기는 이 필운대를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승이 필운동에 살았다 그 얘기만 했고. 자, 그런데 시합을 어디에서 했다? 누상동 누하동 근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터바닥. 안터바닥에서 누상동 누하동 사람들하고 자기가 살았던 사직동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자기 스승이 그 살았다고 하는 필운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참가해서 시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교차 확인은 안 됩니다. 교차 확인은 안 되는데, 아니, 저 객관적으로, 교차 확인은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권태훈이 필운대 얘기를 했고, 송덕기도 필운대를 인지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송덕기가 필운대 얘기를 일체 하지 않았는데, 필운대 얘기를 언급을 하고 필운대에서 시합을 했었다. 이러면 우리가 이게 신뢰성이 좀 이렇게 부여가 되지. 그런데 자기가 하던 그 문안태교를 하던 곳이 83년도에는 누상동 누하동 근처에 있을 안터바닥에 모셔다 하다가 그 2년 뒤에는 이 얘기가 빠지고 경복궁 저쪽에 있는 북촌의 삼청동하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사직동하고 자기가 저 살았던 지역 사직골 있겠죠. 거기 사직골. 그 다음에 통일로 건너서 영천 여기서 하던 것이 문안태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서 하던 여기가 모체다. 하다가 이쪽에서 하던 것이 문안태견이다. 이 말이 달라져서 지역. 그 다음에 시합 경기는 그럼 어디서 했을까? 83년도에는 이 누상동 누하동 근처의 안터바닥에서 누상동 사람들 그리고 누하동 그리고 사직동 그리고 이 필운동 사람들이 참가해서 했다. 이건 교차 확인은 안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저기 저저 주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시합 세 번째 시합을 했던 지역, 권태우는 시합을 했던 지역이 확인은 안 됩니다. 뭐, 필운대에서 했을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주관이니까, 이제 그거는 빼겠습니다. 권태우는, 시합을 했던 지역에 대한, 저기 정언은 지금 정확하게 채집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송덕기는 83년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상동, 누하동, 그리고 본인이 살았던 사직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직동 그리고 뭡니까 저 필운동 사람들이 어디에서 아까 지역이잖아 83년도에 얘기했던 그 지역에서 시합을 했다 이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80 저기 85년부터 얘기했던 새롭게 주장했던 거죠. 북촌이 있는데. 북촌에 삼청동이 있잖아. 삼청동하고 자기가 살던 저 사직동 얘기는 이제 이게 중복해서 얘기했어요. 사직동 사람들도 시합에 참가했다 했지. 83년도에. 그럼 85년도부터 얘기했던 삼청동하고 영천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는 거야. 이해됩니까? 지역에서 83년도에, 83년도에, 그 누상동, 누하동 쪽에 안타바닥이 거기 문안태격, 위대태견, 본인이 했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그것의 모체다 했는데 말이 달라졌죠? 85년도에 기록으로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빠지고, 삼청동, 사직동, 그 다음에 뭡니까? 아, 사직동은 이제 중복에서 들어가네.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저저저저 영천 이렇게 말이 달라졌어요. 그죠? 우선은 그거 한 가지 두고 그러면은 세 번째 시합을 어디서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참가했을까? 83년도에 그 얘기했던 그 누상동 누하동 쪽에 있는 안터바닥에서 누상동 사람들하고 누하동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살았던 사직동하고 그리고 필운동 사람들이 참가했다.
언뜻 생각하면은 이게 다인 것 같아. 근데 이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85년도부터 얘기했던 이게 말이 달라졌는데 삼청동 사람들하고 영천 사람들은 거기서 하던 것이 뭡니까? 이게 문안택견이라고 한다 했거든. 그럼 그 사람들 그저 시합에 저 참가를 안 했네. 그 전에 얘기했던 것에는 삼청동 영천은 없어. 자, 거기까지 우선 객관적인 기록으로 시합 관련해서도 83년도, 85년도 그죠? 얘기를 했는데 85년도에 문안택견을 했던 지역이다. 삼청동하고 영천 사람들. 그 2년 전에는 이 삼청동하고 영천이 빠져 있거든. 2년 전에는 빠져 있지만 빠질 수 있지. 그러면은 이 2년 전에 여기서 시합을 했다. 누상동, 누하동, 그다음에 이제 사직동, 그리고 피론동 사람들이 참가했다. 지역은 나중에 거기서도 했구나. 삼청동 영천에도 했어요. 할수 있는데 여기서도 저 시합을 했던 지역에서 빠져 있다니까. 삼청동 사람들하고 영천 사람들도 저 참가를 했다면 우리가 이게 신뢰를 할 수가 있잖아. 근데 빠져 있어. 지역에서 83년도, 85년도 이 말이 이게 다른 거예요. 83년도에 얘기가 되지 않았던 삼청동하고 영천이 새롭게 얘기가 됐고, 83년도에 시합 관련해 가지고 여기 얘기가 되지 않았지. 그러면은 2년 뒤에 얘기했던 삼청동 그러고 영천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에 그런 참가를 그러면 일치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합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회 어떤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권태원은 거기 양반 계층이거든. 그리고 송도길을 만나가 조금 이렇게 좀 아래로 보는 듯이 이렇게 정원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조금 지금 시대는 맞지는 않아요. 중바닥이다. 중바닥이 그 이제 얘기하기 저기 이게 껄끄러운 얘기거든. 그거는 이제 송도끼가 자기 이제 스스로 저는 중바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 그런 녹음도 있어요. 그런데 시합 관련해 가지고 여기 뭡니까? 서촌에서 하양들, 그러니까 동계내에 있는 중인계층, 그리고 양반, 권태원은 양반계층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군수를 지냈어요. 그런 한가닥 한다는 집안 자제들이에요. 자제들이 피룬 데에서 퇴견을 했거든. 퇴견을 했는데, 지금 이쪽 사람들이 송태기가 얘기했듯이 누상동, 누하동 여기에 있는 그 안터바닥에서 이 사직동 사람들, 피론동 사람들 이 하는 시합에 참가를 했을까? 지금 같으면 그런 구별이 없는데 그 시대에는 그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종도 있었고 집안에 어쩔 수 없지.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 그 이제 저 이제 저 이제 자식들이지. 그 돈은 있고 하니까 그거 피론 데 모여 가지고 이제 뭐그그 그걸 한거한거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안터바닥에 가 가지고 어그막어저저 서민 어 천민들이 참가하는 그 시합에 같이 어울렸을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시합 관련해서도 이 계층이 두 개로 나뉘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러니까 피론대에서 했던 서촌 한량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시합을 했고, 그거는 지금 기록이나 어떤 구체적인 증언은 확인이 안 되는데 했으리라 보는 게 합리적이지. 그리고 송덕기가 지금 얘기했던 그 시합, 그 안터바닥에서 하던 것은 이쪽 사람들이 할 리가 없지.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 리그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누상동, 누하동, 송득기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 해도 누상동, 누하동, 사직동, 그다음 피론동에 있던 서민 계층이